안녕하십니까. 피디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한 남자가 상습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는 전국의 맛집들을 대상으로 약 4,760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피해 업체의 숫자만도 153곳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전국을 무대로 이런 사기 행각을 벌였을까요? 그의 행적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 다시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소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건 바로 5천만 소비자다. 그런데 그들 뒤에 숨어 자신들의 이 속을 챙기려는 이들이 있다. 전체 소비자의 약 0.1%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남의 주택가 골목. 3년 전 이곳에 작은 고로케 전문점이 문을 열었다. 신선한 재료를 이용해 매일같이 직접 튀겨내는 고로케. 인터넷에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늘 손님들로 북적인다. 하루에 몇 개 정도나 이렇게 만드세요? 하루에 보통 한 1,000개요. 몇 개요? 1,000개요. 동네분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좀 외부에서 많이들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매장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고로케를 사간 고객의 항의 전화였다. 네. 자기가 분당에 사는데 힘들게 여기 와서 고로케를 사오고 갔는데 돌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또 부모님이 드셨는데 치아가 상하셔가지고 치과라고 또 이렇게 전화가 오시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일단 죄송스럽고 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잠시 후 다시 전화한 고객은 방금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며 당장 결제를 해야 하니 치료비 명목으로 12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일단 먼저 돈을 붙인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뵙겠다 끝나고라도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아 뭐 이런 일로 오냐고 일단 돈부터 붙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못 믿어워 그러냐며 거세게 항의했다는 고객. 한참의 실랑이 끝에 고객은 치료비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사장은 돈을 입금할 수밖에 없었다. 입금하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전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좀 의심이 가긴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런 일은 안 됐어요? 뭐 저희가 아, 이 사람이 좀 잘못된 사람이다 이런 게 없는데 무턱대고 경찰에 신고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무시하게 저희가 의리다 보니까 그냥 잘 넘어갔구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좀 했어요. 고로케 가게 바로 옆에 작은 빵집도 운영 중이라는 사장. 그런데 이곳으로도 항의 전화가 왔다고 한다. 팥빵을 먹다가 이물질을 발견했다는 고객. 고로케 사건으로 치료비를 입금한 지 불과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똑같아요. 부모님이 드시다가 또 이빨이 상하셨다. 그래서 아니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이빨이 상하시면 이빨이 남아날까 해갖고 제가 전화를 직접 다시 또 한 거죠. 아, 네. 당시 그 바로 옆 가게 사장님이신 줄 모르셨나 보네요. 예, 전혀 몰랐던 거죠, 거기. 그리고 제가 제 핸드폰으로 보니까 이제 좀 당황을 했는지 잠깐만요 하더니 전화를 그냥 끊더니 그다음부터는 아예 또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같은 내용의 항의를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이나 했던 의문의 남자. 그런데 그의 항의를 받았던 업체는 이곳뿐만이 아니라고 한다. 의문의 남자에게 항의 전화를 받았다는 또 다른 업체를 찾았다. 20년째 성업 중이라는 서울의 한 빵집. 매장 안은 평일 오후임에도 빵을 고르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4개월 전 이곳으로 분노한 남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곳에서 사간 빵을 먹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 남자는 직원을 쉴 새 없이 다그쳤다고 한다. 네, 팥빵에서 돌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버님이 드시다가 이플란트 쪽에 이상이 있다라고 전화가 오셨어요. 아니 그 돈이 다 나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그때는 어르신들 단팥빵 좋아하니까 구매해다 드린 건데. 네네네. 이러면 그 신뢰하고 먹겠습니까? 아예 죄송합니다. 다행스럽게 뭐 인플란트 입으면 시간만으로 교정하면 그만이에요. 네네. 네? 생기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심지어 그는 화난 부모님을 말리는 신용까지 했다고 한다. 아니 아버님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죄송하세요. 아이 처리하신대. 아이 못 오시게 지금. 통화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네. 뭐 중간에 뭐 계시지도 않는 뭐 아버님 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연기까지 뭐 하시더라고요.
이물질이 나온 점에 대해 사과하고 보험 처리를 약속했다는 직원. 하지만 남자는 보험 처리를 한다는 소리에 더 화를 냈다고 한다. 그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이 어른을 모시고 있는데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냐 해서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못 믿느냐. 네, 먼저 수납을 하시고 저희 보고 처리를 해주고 영수증 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화를 내셨어요. 수납을 해야 영수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수납을 저희가 먼저 처리하라는 얘기세요 지금?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찾아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니, 뭐, 아니 여보세요. 놔두세요. 저 이거 처리하고 신고할 테니까 알아서 나중에 처리하세요. 사람이 참 그 말을 좀 기분 나쁘게 하네요. 결국 남자에게 돈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직원. 보고를 들은 사장은 얼마 전 들은 지인의 하소연이 떠올랐다고 한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 보고도 그때 전화번호를 가져와 봐라. 그리고 그 아는 지인 사장님한테도 전해서 전화번호를 알려줘 봐라. 그래서 비교를 했더니 같은 인물이었다는 거죠. 피해 액수는 소액이었지만 상습범이라는 생각에 신고를 결심했다는 사장.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의 숫자는 한두 명이 아니었다. 2010년부터 벌써 이 블랙컨슈머 이런 일을 했었어요. 해서 이제 손쉽게 돈을 버니까 그때 당시에 한 1년 6개월 동안 총 860회에 의해서 9,600만 원 정도의 피해금이 생겼었고요. 피해자가 이 건으로 인해서 2년 8월에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에 한 20일 정도가 지나서 이번 범행을 시작을 한 거죠. 수사 결과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 업체는 전국 167곳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약 4,760만 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현재 지방의 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황. 그가 맛집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원래 제 직업은 좀 그런데 피해를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거기서는 좀 무례하게 대처를 하고 그랬던데 그런 경우를 이제 여기 나도 생활이 어렵다고 얘기하면 될까 했었는데 그 몇 살에 하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출소 후 아들과 빨리 함께 살고 싶은 마음에 잘못된 방법을 택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근본적인 어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상당히 아니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또 자부심을 갖고 음식을 남기시는 분이었을 텐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같은 범죄 이력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경찰은 그가 신고를 꺼리는 업체들의 특성을 알고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피해 업체들 중 직접 신고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가게의 신뢰성이나 이미지 때문에 이 안 좋은 소문이 날 것을 이제 두려워한 업주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범행을 하다 보니 업주들 또한 또 그런 심리로 인해서 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대로 돈을 송금해 주지 않았나. 실제로 피해자들은 악의적인 민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요구를 들어준 적이 있다고 한다. 아무래도 저희는 손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같은 매장 안에 있는 손님들이 정말 그게 그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 손님이어서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게 되면 정말 간혹 그렇게 해서 그냥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업주를 궁지로 모으는 무서운 손님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 작년 2월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는 지방의 한 커피숍을 찾았다. 저희 전체적인 게 사업 흐름이 좀 힘든 상황에서 또 그런 일을 겪으니까 더 이제 짜증이 나는 거고. 사건 당시 CCTV를 보면 카페에서 한 남성이 진열대에서 경음료를 꺼내 계산한다. 자리에 앉아 음료수를 병째 마시던 남자가 휴지를 얼굴 쪽으로 가져간다. 잠시 후 화장실로 들어간 남자는 휴지로 코를 막은 채 밖으로 나온다. 티슈로 이렇게 엉덩이 피를 가지고 왔었나 봐요.
그때는 정장이 있었거든요. 정장이 이제 놀려가지고 119를 부른 거예요. 상황에서. 그래서 바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간 거지. 그는 병 음료의 입구 부분이 깨진 것을 모른 채 유리 가루를 마셨고 음료가 역류하면서 유리 가루에 코와 기관지를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가 카페에 요구한 합의금은 7천만 원. 의사인 자신이 일을 못하는 손실액을 포함한 금액이었다. 합의금을 받기 위해 그는 본사에도 연락을 취했다. 네, 인터넷에다 글을 게재를 하려고요, 지금. 일단 먼저 홈페이지에다 먼저 올릴게요. 그리고 하나씩 더 늘려갈게요. 이거 해결 될 때까지. 언론으로 다 하겠죠. 올 건데 인터뷰하면 저 그 매장이라 하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나는 필이 있다고. 쉽게 합의금을 주지 않자 남자는 업주를 고소했다. 그런데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남자의 거짓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제 그 당시 조사했던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유리병을 들고 화장실로 가가지고 화장실 벽면에 유리병의 입구를 대고 갈았습니다. 갈면 유리 파편이 쏟아질 것이고 그 유리 파편을 손에 들어가지고 코 안에다 넣고 후벼 이렇게 판 겁니다. 자작극임을 밝힌 형사.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점이 의심스러웠다고 한다. 이 사람이 그 의학용어를 잘 썼는데 제가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그 법의학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일부러 코가 다 코는 노자리라 하거든요. 노자리를 안 하고 페비스가 많이 아프시냐. 그러니까 페비스가 많이 아프다. 그래서 너는 가짜구나. 의사가 아니라 무직 상태였던 남자. 그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이런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1차가 빵집. 식중독 걸렸다. 케이크 먹고 식중독 걸렸다. 그래서 합의금 받고. 남자는 그 사건으로 한 언론사와 인터뷰까지 했다. 한 유명 제과점에 케이크를 먹고 일주일 넘게 병원 시세를 지고 있는 남성이 있습니다. 통에 설사에 구토가 와서 뭐 제산제라든지 뭐 기타 약을 먹었는데 도저히 안 잡히니까. 보도 직후 업체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남자. 자신감을 얻은 그는 또 다른 업체에서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좀 성공이 되다 보니까 한두 달 정도 지나서 간 거죠. 그래서 또 잘 되니까 새로 간 겁니다. 두 번째 범행에서 처음 병음료를 문제 삼았던 남자. 그 사건으로 카페는 병음료 거래를 중단했고 그 결과 음료 납품업체는 파산 직전 상황까지 갔다고 한다. 작은 중소업체다 보니까 이제 큰 회사를 납품을 하게 되면은 이래저래 많은 역량이 또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 거 팔았다가 물건을 다 회수하고 이제 거래 정지하려고 회수하고 아예 아웃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일단 그렇게 되더라도 일단 이미지 자체가 좋진 않잖아요. 저희 제품에 관한 이미지가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엽기적인 자작극으로 수차례 업주들을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갈취했던 남자. 결국 그는 사기 미수 및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몇백만 원 이렇게 뜯어내는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남의 사업을 망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피의자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 자체는 아예 없었고 단지 자기가 지금 돈에 돈이 쪼달려서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돈만 벌려고. 피해를 본 카페 점주 역시 사건 이후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너무 힘드니까 나한테는 말 안 하고 본인 혼자 다 눈물 날라. 힘드셨었구나. 저희는 이제 이게 업이 아니라 원래 직장을 하다가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라 이제 어린이를 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정신적으로. 방금 화면으로 만나보신 두 가지 사례의 경우는 블랙 컨슈머,
다시 말해 악성 소비자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이었기 때문에 소비자라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악성 소비자라고 봐야 할까요? 우리는 악성 소비자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대전광역시 한 백화점. 올해 초 이곳 매장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환불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는 여성이 직원의 뺨까지 때렸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직원들. 난동은 옷을 환불받을 때까지 계속됐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던 것일까? 당시 직원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재판비가 전에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였어요? 목에 뜰소릴 때 화장품 립스틱을 쓰고 엉망이 된 옷을 결국 환불해간 여성. 그런데 이런 손님은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한다. 사실 그런 비일을 하긴 해요. 그 전에 되게 많았는데 그냥 이렇게까지 크게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냥 바꿔주는 경우도 비일을 했어요. 사실 그 전에. 보상을 노리는 데 있어서 어쨌든 이게 합리적이라거나 아니면 상식적인 선에서 어쨌든 그 해결을 보려고 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이제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 이제 뭐 폭력이라던가 뭐 욕설이라던가 기물 파손이라던가 이제 비이성적인 행동이 이제 결부가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블랙 컨슈머라고 부르는 거죠. 흔히 블랙 컨슈머라 불리는 악성 소비자란 업체로부터 거액의 보상을 받기 위해 고의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이들은 피해를 과장하거나 없는 사실을 꾸미고 이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보상을 요구한다. 또한 사소한 일에도 욕설을 퍼붓는 등 과격하게 행동해 영업에 차질을 주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의 기업들이 악성 소비자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그 수치는 매년 증가 추세라고 한다. 경기도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 중인 윤은희 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백화점 안에서 매장을 운영했다는 윤 씨는 2,000원짜리 매니큐어 때문에 백화점 매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다짜고짜 검은 비닐에서 매니큐어 닦으면서 바꿔달라. 근데 이제 화장품은 어떤 브랜드든 간에 매니큐어라든가 마스카라라든가 액상류 같은 경우에는 교환환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교육받은 대로 고객님 매니큐어는 교환환불이 안 됩니다. 전달을 했는데 이 고객님 말은 안 되는 게 어디냐. 내가 안 썼는데 소리소리 지르면서 뭐 끝에 있는 매장까지 다 뛰어올 정도로 우기시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급히 연락을 받고 온 윤 씨에게 손님은 직원 교육이 엉망이라며 무릎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냥 무릎 꿇으래요. 근데 저는 꿇을 수가 없었어요. 매장이 빼는 한이 있어도 저는 절대로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그런 자존심이어서 너무 억울하니까 제 허벅지를 딱 누르더라고요. 누르시면서 나가시라고. 매니저님 잠깐만 나가 계시라고. 근데 정말 유리로 된 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방 들고 나오자마자 제 등에 보이니까 바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다 주인님이 그냥 무릎을 꿇으시면서 고객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무릎을 꿇으셨어요. 매장 관리자가 무릎을 꿇자 화가 누그러진 손님. 그녀는 윤 씨에게 사과의 의미로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네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고객님한테 그냥 저희 증정품이라든가 이런 거 죄송 마음 상하셨으면 그런 거를 좀 드릴 생각이었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었어요.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고객님 상품권이 안 되게 매니저한테 필요 없대. 매니저 네가 가서 현금으로 20만 원을 갖고 오래. 현금 20만 원과 10만 원 상당의 사은품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당시 손님을 응대했던 직원은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고 한다. 입술이고 뭐고 막 그냥 다다다다다 이거 떠는 거 있죠. 네, 뭐 말도 못했어요. 막 이 떨어서. 그리고 무조건 저를 보자마자 그냥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펑펑 우는데 뭐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막 덜덜덜덜 입술이 떨림이. 너무 막 이 놀래가지고 애가 무서워서. 그 사건으로 결국 일을 그만두었다는 직원.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듣기 위해 직원을 찾았다. 그 아침에 난동 오프레스가 백화점에서요. 네. 손님이 아니다. 손님이 아니다. 네, 자기 왕이라고. 네. 백화점에서 해주면 해줘야지. 그런 거 어딨냐고. 네. 그녀는 고객 서비스를 강조하는 백화점에 유독 악성 민원이 많다고 한다. 그런 분들이 좀 살아 있으세요? 백화점에서만 좀 통한다는 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손님들. 통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는 백화점에서 무조건 교환 행보를 보기만 네.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백화점이기 때문에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봐도 머리 부른다네요. 만약에 비빔밥 한 그릇을 먹으면 나는 그 식당으로부터 그 금액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혹은 식품을 받으면 그만이죠. 그런데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내가 지불하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 혹은 훨씬 더 넓은 혹은 지속적인 무언가에 나는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구입에 의해서 나는 모든 것들이 내 행동이 정당화되고 내 말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대형마트에서 매장을 운영할 때도 비슷한 손님을 만났다는 윤 씨. 당시 손님은 3,300원짜리 물건을 사고 사은품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 10만 원짜리 고객님 사은품을 넣어주는 걸 보고 왜 저 사람은 주고 저거 안 주냐. 그래서 고객님 이건 금액대별 사은품이라면 설명을 했더니 사람 무시하냐고부터 나오는 거예요. 쟤는 주고 왜 나는 안 주냐고 소리를 막 지르니까. 사은품을 받지 못한 손님은 결국 마트 고객센터에 문제를 제기했다.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고 이제 트집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르라고. 처음에는 저를 자르라고. 그러면은 다시 교육을 시키래요. 처음부터. 그리고 그 교육받는 사진 찍어서 자기한테 다 이래요. 매장 관리자는 고객의 요구대로 교육받는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고 그녀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런 대기업은 시끄러운 걸 싫어하더라고요. 매니저 바꿔라. 매장 빼라. 이런 주의니까 저희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업들에게 악성 소비자를 대하는 방법을 물었을 때 80% 이상이 부당한 요구라 할지라도 들어준다고 답했다. 그 이후로는 업무 방해나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 이미지 훼손 방지를 위해서라는 답변은 무려 90%에 달했다. 기업들이 이제 그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기업의 이미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또는 어떤 식이든지 이제 고객 위주로 이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따라서 하게 되는 블랙 컨슈머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손님과 유통업체의 눈치를 보는 데 지친 윤 씨는 결국 백화점을 나와 개인 매장을 열었다. 더 이상은 여기서 그렇게 뭐 환영이냐 손님들까지도 우리를 그렇게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저도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언니 거기서 일한다는 그걸로 무시당하는 그걸로 저희는 나오게 된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의 고객을 직접 만나야 하는 사람들. 택배기사 최한재 씨 역시 그런 이들 중 한 사람이다. 올해 53살인 그가 하루 200개 가까운 배송을 하면서 가장 기운이 나는 순간은 고객에게 감사 인사를 드릴 때라고 한다. 옛날엔 힘들어. 다리 쓰셔가지고. 그러시네. 네. 돌 들어서.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상냥하니 그 친절한 그 미소, 수고했다는 어떤 이 진심 어린 이 고마움의 표현. 그럴 때 천사 같은 고객들을 마주할 때 이 그런 암적인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최 씨를 당혹스럽게 했던 고객도 있었다. 택배량이 폭주했던 지난해 11월. 반드시 그날 배송해야 하는 택배여서 늦은 시각에 초인종을 눌렀다는 최 씨. 기다리라는 주인의 말에 5분가량 더 기다렸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다. 다음 배송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전화를 하니 택배의 주인은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저기 일할 곳이 많아가지고 이제 기다릴 시간이... 택배들 일로 와, 정비 관리 시야들아, 일로 와봐. 등실 와, 이 죽여버려, 직접 만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물건을 경비실에 맡기러 갔다는 최 씨. 그런데 주인이 경비실까지 쫓아왔다고 한다. 미친 사람 마냥 우통을 홀라당 다 벗은 채, 날씨도 사실은 좀 추웠는데 이 갑작스럽게 앉아있는 나에게 멱살을 잡더니 주먹을 휘두르는데, 아, 주먹 휘두르는 것을 피했지만은 제가 뒤로 넘어졌죠. 다행히 폭행은 피했지만 당시의 충격과 스트레스로 최 씨는 일도 그만두고 병원을 다녀야 했다. 우리는 그 택배 기사가 고객하고 뭐 싸운다든지 아니면 같이 뭐 욕을 한다든지 하면 그 안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야 될 것이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 참 이 순간적으로 이 직업에 대한 해의 좌절 참 마음의 상처가 돼가지고 위궤양이 심해져가지고 한 5개월 동안 상당히 고생을 한 바가 있었죠. 택배기사처럼 고객의 집을 방문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AS 기사들이다. 올해로 10년차 AS 기사 김현우 씨. 그는 얼마 전 고객의 집을 방문했다가 큰 봉변을 당했다고 한다.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도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이제 뭐 음료수도 하나라도 더 주시고 아니면 뭐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이달 초 LCD TV 수리를 위해 주말 당직이던 김 씨는 고객의 집을 방문했다. 전원이 안 켜지는 그런 증상이었고 제가 가가지고 일단 분해를 해서 뒤를 보니까는 기판이 좀 탔더라고요. 요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자주 사용하는 부품이 아니라 미처 챙겨오지 않았던 김 씨. 교체할 부품을 가지러 나갔다 오겠다는 그의 설명에 부부는 거세게 항의했다고 한다. 김 씨는 왜 모든 부품을 상비하고 다니지 않았던 것일까? 박스가 커요. 안에 포장해서 이제 그 스펀지 같은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박스가 좀 커요. 자주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고장이 많거나 그런 부품들은 몇 개씩 가지고 다닐 수는 있는데 제품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 많은 것들을 다 챙기기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한 시간도 안 돼 부품을 갖고 돌아왔다는 김 씨. 그러나 이미 기분이 상한 부부는 왜 수리를 예정보다 하루 일찍 왔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잠시만요. 그럼 아침에 전화를 했고 왜 오신다고 난리야. 생각을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말이야. 이게 들리냐? 오늘 안 한다니까? 하여. 심지어 서비스센터 책임자에게 전화해 노골적으로 김 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 씨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제품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공격이다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잠깐 나가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죠. 저희 뭐 팀장님한테 상황이 이래서 나 수리 못 하겠 것 같다. 그러니까는 일단 하지 말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처음 약속했던 날짜에 수리를 받겠다며 화를 냈던 부부. 그런데 그냥 가겠다는 김 씨에게 또다시 화를 냈다. 왜 수리를 안 하고 가냐는 것이다.
실랑이 과정에서 김 씨는 몸에 상처를 입었고 병원에서는 2주가량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가족들은 왜 김 씨에게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가족들을 만났다. 주말에 와가지고 사람 어디 갔지 못하게 이렇게 숙상한데 하냐. 난 그거였지. 부속이 갖고 왔는데 갈 때. 그때 하는 거지. 그때 하는 거지. 다른 건 없어. 다른 사람 불러서 하라고 하고 갈 때. 사람이 왜 이렇게 비리비리하냐. 그런 얘기를 들어서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도저히 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잘난 것도 아니고 비리비리 무슨 틀린 새끼 같은 한 마디 몰라.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비리비리한 사람 보내서 했으면 어때? 속상하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심한 욕설도 아니고 고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이었다는 부부의 설명. 그들은 오히려 회사의 제품을 구매해준 고객에게 그 정도도 못 맞춰주냐고 김 씨를 탓했다. 야, 진짜 너무 모자르다. 응? 직원이잖아. 그러면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사람, 서른 사람 피우 다 맞추고 이걸 내놔야 된다고, 그지? 나는 항상 그 정도 잘해. 지금 물건 사면은 다 물. 같은 거 나 모르는 사람 없어. 나 골드 고객이에요. 물건 많이 사니까. 모욕성 발언을 하고도 미안해하지 않는 부부. 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당당한 것일까? 저는 사실 고객은 왕이란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기 싫어하거든요. 고객은 왕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자꾸 이런 그러니까 악순환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아니고 그냥 고객은 고객입니다. 사실은. 근데 자꾸 왕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자꾸 사람이 반복을 하면 진짜 그렇게 믿거든요, 사람이. 1980년대만 해도 이제 고객 만족 경영 CS가 굉장히 활성화됐죠, 우리나라가. 그러다가 90년대 오면서 이게 고객 감동 경영으로 바뀝니다. 이제 만족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만들었느냐? 사실은 기업이 왕이 아닌 사람들을 왕으로 만들어 주고 거기서 진상을 부리어도 이익을 주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양산된 거거든요. 소비자를 우대하는 기업들의 정책은 돈만 지불하면 자신이 상대방을 마음대로 대해도 된다는 비뚤어진 소비자 의식을 키워왔다. 왜곡된 소비자 의식이 확산되면서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 역시 늘어났다. 서비스 측에서 제가 오래 일을 했었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되게 무시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죠. 예쁜 언니가 커피 타줘 이렇게 툭 말을 던지신다거나 혹은 뭐 이렇게 한번 손잡아주면 내가 한번 더 마시러 올게. 지속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오면 저희도 이제 고객 응대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네 저희도 사람인지라 그렇더라고요. 자기 자식도 참 귀하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일하는 친구들도 어디 가면 다들 집안의 귀한 자식들이니까 그렇게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자 소중한 가족인 이들이 서비스직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인격살인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서비스직 종사자의 60%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고객에게 폭언을 들었던 김현우 씨 역시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후유증을 겪었다고 한다. 결국 김 씨는 자신에게 폭언을 했던 고객을 고소하기로 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겠다 싶더라고요. 그게 가장 컸고 모멸감이라고 할까? 지금까지도 뭐 상처야 뭐 지나면 아무는 건데 이 내가 들어서 지금까지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건 안 없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그 뭐 물리적인 게 아니라 진짜 이분들 사과도 없었거든요. 사과도 좀 제대로 받고 싶고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은 기업이나 사업주가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스스로의 의지를 다지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스스럼 없이 내뱉는 이들이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사례에 등장하는 무리한 욕을 했던 고객 역시 그랬습니다. 스스로 왕이라 칭하는 누군가를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업들 역시 최전방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에게 인내와 수용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는 악성 소비자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3년 전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임신부 폭행 사건. 사건의 시작은 인터넷 육아 관련 카페에 올라온 글이었다. 음식점 직원이 임신부인 자신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는 것이다.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인터넷은 해당 음식점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다. 심지어 본사까지 해당 지점을 폐업 조치하겠다는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분위기가 반전됐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도 임신부에 대한 폭행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같이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임산부 배를 찬 사실은 없습니다. 뒤늦은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결론났지만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은 뒤였다. 혹시 누명을 벗고 영업을 재개하진 않았을까? 음식점이 있던 자리에 이미 다른 업체가 들어와 몇 년째 영업 중이었다. 저희 그 다 싹박해요, 사장님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신지는 들으셨어요? 진짜 못 다닌다고 한 거구나. 또 다른 인근 상인을 만났다. 싸게 해야 벌금 안 먹게 해서 그냥 인생 개받다니까.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농사를 짓고 있다는 당시 점주를 만날 수 있었다. 요즘 작은 텃밭을 일구며 지낸다는 점주. 그는 당시 일을 떠올리기도 싫다고 했다. 재산상으로도 손을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또 어려움도 겪었고 그래서 거기 지나다니려면 그런 생각이 들죠.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둘째 아들. 그는 사건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한다. 자기는 뭐 분하고 막 억울한데 뭐 그 가게집 사장하고 종업원하고 같이 저를 막 배를 구타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거기서 일단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이게 막 검색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이 트윗 같은 막 올리고 막 하면서 일파만파로 막 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글이 게재된 바로 다음 날부터 정상적인 영업은 불가능했다고 한다. 전화번호 여보세요면은 그냥 쌍욕하면서 그러지 마라 그러고 니는 원래 그런 식당이었지 하면서 이제 막 들리는 거 오로지 그냥 욕이에요. 욕. 받고 끊으면은 5초 있다가 다시 와요. 5초 있다가. 당시 가족들은 주변의 시선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한다. 처음에 정말 저기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한 사람만 몰아가서 이제 죽이는 그런 마녀 사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세상에. 6년이나 영업해온 식당을 쫓기듯이 넘길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 그 과정에서 입은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았다. 저희가 그거 가게 오픈할 때 2억 한 8천 들어갔는데 주방기구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놔두고 나왔으니까 인테리어. 그거 천만 원 받아가지고 1억 천만 원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다 손해 본 거지. 암 투병 중이던 큰아들이 남겨질 아이들을 위해 시작했다는 식당. 그는 세상을 떠난 큰아들의 가게를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괴로웠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시 임신부는 왜 폭행을 당했다고 글을 썼던 것일까? 임신부 측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지금도 괜히 차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보면 경찰이 그렇게 발표를 했던 거는 아마 또 확실히 배를 맞는 게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를 했던 것 같고요. 식당 내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당시 식당 점주분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식당 손님 편을 들지 않고 그랬던 부분이 좀 억울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 글로 인해 한 식당이 문을 닫은 상황. 이 경우 글쓴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일까? 이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정보통신망 위반법이 적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비방의 목적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허위 사실이든 진짜 사실이든 비방의 목적이 있을 때에만 처벌이 가능하고요.
공익을 위해서 내가 했다,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인정이 되지 않죠. 인터넷에 올라온 한마디에 휘청일 수 있다는 소상공인들. 이들에게 근거 없는 악성 글들은 공포의 대상이다. 각색을 해서 올리니까 자기가 살을 붙여서 올리고 살을 붙이고 아예 그냥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서 올리고 마치 쟤네가 저 매장이 그렇게 했다는 듯이 약간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오면 저희는 이제 장사하면서 그거 하나 자체가 우리의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너무 생각이 나고 너무 분통 터지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좀 무섭더라고요. 실명. 이들은 인터넷상에 떠도는 허위 사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게 조금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그냥 올려버리면 땡인데 막 누구처럼 뭐 이렇게 네이버에다가 서신을 넣어서 지워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런 것도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한참 걸렸어요. 예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큰 파급력을 갖게 된 인터넷상의 소문들.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마치 어떤 루머가 생겼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진위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런 사실들은 무궁무진하게 퍼져나가는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죠.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요구이더라도 그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항의하는 소비자는 모두 악성 소비자로 봐야 할까? 전문가들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일반 소비자가 극소수에 불과한 악성 소비자로 인해 매도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했다가 악성 소비자 취급을 받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으로 문제가 됐던 한 자동차. 결국 지난 2014년 4월 리콜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전에 소비자들이 제기했던 민원은 회사 측에 의해 묵살당했다고 한다. 옷의 변색 원인을 놓고 업체와 공방을 벌였던 한 여성. 제품 문제였음이 밝혀질 때까지 그녀 역시 악성 소비자 취급을 받아야 했다. 그 저를 뭐 진짜 그렇게 돈을 노리고 거기서 결론을 나중에 해주신 거 저는 아무것도 받질 않았어요. 100원 하시는데 저는 그 목적이 아니었고 이걸 가지고 이슈화를 시켜서 뭘 뜯어먹으려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대응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 블랙 컨슈머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도 이제 재정적 손실이 생기는 거고요.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자기 소비자들의 권리를 주장할 때도 이제 있을 텐데 뭘 보상을 요구하고 있거나 이렇게 이제 왜곡돼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악성 소비자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사업자들이 그 여러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제 문제 제기했을 때 대처하는 데 있어서 교환, 환불, 수리 등에 있어서 이제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또 일관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은 법적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모호한 점. 또 사업자가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품목별로 차이도 큰 거예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도의 수준의 보상은 어디까지인가? 정신적 보상은 과연 해주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좀 정립하는 게 가장 시급한데 그런 애매모호한 거를 좀 한번 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주를 협박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악성 소비자는 전체 소비자의 0.1% 미만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합니다.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들로 인해 선량한 사업주나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기업에 제기하는 정당한 문제 제기가 악성 민원으로 치부되거나 묵살되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늦은 밤까지 저희 PD 수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